사랑을 포기하겠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8살 민원준이라고 하고요. 서울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분하시네요. 진정성이 있으신 목소리 같은 목소리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처럼 되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결정 해주세요. 결정... 했습니다. 첫 질문인데 설마 이거 자기소개만 듣고 이거를 네. 유튜브 구독 목록을 읽어주세요. 영어 듣기 잘하는 비법. 아. 절대 안 뜨는 롱래스팅 피부 표현 방법. 울음소리가 귀여운 새끼 고양이. 아, 이거는 저희 지금 고양이 키우는데 아, 들려주려고. 진짜요?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네. 원준님은 최근 목록. 현직 의사들이 인정한 대환장 수술 게임. 2019 수능 만점자와 모의고사 풀기 대결을 한다면 근육이 많으면 턱걸이 잘할까. 부끄럽네요. 저도. 관심사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맡은 일 아니면 좋아하는 일 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나영 씨는 되게 고양이를 예뻐하실 것 같고요. 자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결정할게요. 애인이 이성 친구랑 술자리를 가지는 거를 오케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진짜요? 남자친구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사귀는 편이거든요. 아, 네네. 원준님은요? 그 단체 술자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단둘이 보는 술자리는 조금 안 된다? 이런 편인데 왜냐면 안 된다? 네네. 저는 술은 들어가면 이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술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원주 씨는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으세요? 남사친, 여사친이랑 어깨 동무 정도? 이외에 스킨십이 일어날 일이 있나요? 반갑다고 포옹?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 정도야 뭐. 나영 씨는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허용할 수 없어요. 아, 전혀요? 손도 못 잡아요? 네. 안 돼. 지금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더 알아가 보시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원주님은 젠더 이슈를 여자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편이신가요? 꼭 젠더 이슈가 아니어도 이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대화가 가능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고요. 나영 씨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그렇게 얘기를 어쨌든 하려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뭔가 그런 가치관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맞는 사람이면 사실 이미 애초에 애인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귀다 보면 또 모르는 부분을 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었어요. 아. 그런 적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가치관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아서 그 가치관을 안 맞는 사람이랑 애초에 연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이제 벽이 몇 개 안 남아서 약간 긴장되는데 그래도 아직 좀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별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고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단점들이 계속 보이는데 고치지 않거나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그 어느 순간부터 그런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했을 때 네. 제가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원주 씨는요?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 학업을 제가 놔버리진 못하겠고 제 정신을 이제 여자친구한테 쏟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에 그 여자친구도 스트레스일 테고 저도 스트레스일 테고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헤어졌던 적도 있고 선택하겠습니다. 긴장돼요. 네. 아, 심장 떨려. 안 그래도 지금 촬영하느라 긴장되는데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지금 너무 긴장돼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28살이고 그 직업은 의사고요. 민원준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으셨네요. 저요? 네, 아닙니다. 네.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요, 제가. 이거 너무 질문이. 저 먼저 대답할까요? 아, 네, 제가 질문. 네. 사랑과 일 중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거를? 오늘 하나로 대답하기 굉장히 힘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약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이 한 7, 8이고, 일이 한 2, 3? 근데 제 미래를 이제 약간 그려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일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사랑을 포기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딱 정해서 난 사랑을 선택하겠어는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포기함에 있어서 뭐 경제적이든 마음 심적으로든 이끌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사랑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좀 현실주의 적인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일이 없으면 사랑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20대 한 중후반에 자기의 커리어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30대에 성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걸 그냥 지나면서 본 그냥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이 제가 그 시기인 것 같아서 약간 지금은 그 글에 많이 공감을 하셨나요? 그쵸. 어느 한때는 확실히 제 승부수를 봐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같이 있는 사람한테 더 배우는 게 있었고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고 뭐 실제로도 성장을 많이 했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가지고 사랑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말에 잣대가 없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아, 네.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반가웠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Thank you.